사랑하는 메가스 터스 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요거 쌤 추천 캐스트예요쌤 추천 캐스트. 아니,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어쨌건 메가캐스트 무진장 많이 올리지, 그치? 어, 많이 올려드려 그래서 우리가 메가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커리큘럼도 잠깐 소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게 메가캐스트인데, 이번에 이제 쌤 추천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가 캐스트 안에서도 쌤 추천 캐스트가 생겼어. 이게 뭐냐면 원래 사실 메가 캐스트는 어 강의홍보를 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강의가 있어 선생님 적중백제인데 연락 좋아.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어 그래서 원래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말 그대로 커리큘럼이다 할때 그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번부터 새로 생겼어요. 꽤 됐어. 어. 그냥 내얘기하는 이유가 저번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 확통원 김성원 해가지고 제가 쌤 추천 캐스트 한번 올렸어. 또 그리고 그 전에 또뭐 올렸죠? 어 하여튼 뭐 선생님 강의 좋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그아뭐 여름방학 학습법 해가지고 또 올리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쌤 추천으로 해가지고 아128 모의고사도 얘기했구나 어,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쌤 추천으로 몇번 올렸는데 그랬더니 막또 은근히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대 아, 왜뭐 캐스트에서 광고해요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뭐라 하길래 아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들아 쌤 추천 캐스트는 원래 광고를 하는 거래 알았어? 그니까, 러 선생님도 좀, 내 강의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봐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았어? 그니까, 러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알았죠? 요것도 쌤 추천 캐스트야. 알겠어? 그러면, 어떤 강, 강의를 선생님 홍보하려고 나느냐? 예, 네, 이거. 선생님 강의 중에서 무조건 오르는 적중백제라는 강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얘들아? 적중백제. 자, 제목을 사실은 이거 기출이거든. 기출. 사실은 기출이야. 기출. 여러분.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아니, 기출은 진짜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출이야 기출이 정말 중요한데 기출 백제라고 할까 하다가 내가 적중 백제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어, 진짜 예, 여러분 믿어줘 우리 연구실에서 또 선생님도 진짜 평가원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 사관학교 최근에 나온 모든 문제를 다 펼쳐놓고. 정말 정말 회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진짜 선별한 다음에 또한번다 얘기해보고 얘기해보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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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문제를 딱 추출했어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선생님 강의 너무 좋죠 자신 있어 강, 강의 좋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아 근데 강의 좋은데 진짜 문제 선별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최고다 100문제를 기출을 선별했는데 평가만 것만 있지 않아?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들이랑 교육청과 사관학교에도 꼭 봐야 될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 문제들까지도 진짜 진짜 잘 선별해서 딱 100문제. 100문제. 확률 통계 100문제, 수학 투 100문제, 미적분원, 미적분 투 기하 벡터 100, 100, 100, 100문제. 100 알겠어? 어, 그렇게. 그렇게 딱 선별한 강의야. 요게 어, 무조건 오르는 적중 백제 강의입니다. 알겠죠? 예, 요것 좀 자랑하려고, 쌤 추천 캐스트를 찍는 거예요. 알았어? 에, 그래서, 어, 기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뭐, 기출 문제지. 제거 너무 두꺼워요. 뭐, 몇 년까지 봐야 돼요. 어째요, 저째요. 뭐, 너무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선생님이 대답하고 싶은 건 그냥 하나야. 이거 봐라. 알았죠어 왜냐면 너무 제가 자신 있게 선별해 놨기 때문에 또 이미 다 완강됐어요 강의도 너무너무 잘 찍어놨어 우리 현장 학생들과 소급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백문제 진짜 완벽하게 하나하나 또 여기에다가 개념 설명까지 다 곁들여서 같이 다 정리해 주면서 어요 강의를 제가 음 했고 그다음에 이미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쌤 진짜 아마 뭐 수강 평일에 이런 거 가서 봐봐. 어, 선생님 진짜 백문제 선별 너무 잘된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에요 라고 애들이 얘기하거든 어 진짜 자신 있는 강의 어, 무조건 오르는 적중 백제 강의다 알겠죠 어,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하지 쌤 그러면요 기출 문제는요 요것만 봐도 돼요 다른 거더안 봐도 돼요 사실 지금 시점이 한 4월 5월 달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야 그래도 그렇지 백백 100, 백인데 100, 이거 보지만. 또 기출 문제집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또더 풀어 많이 풀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은 어쨌건 내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이 7월 말이야 지금 이제는 수능이 이제 좀 많이 다가오고 있지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속할게 적중 백제만으로 기출 문제는 완벽하다 알았어 진짜 완벽하다 자신 있다 그러니 이것만 확실하게 습득하셔도 더 이상 다른 기출 문제집 안 봐도 된다. 알았어? 아니, 안 봐도 된다. 요거 보시면 되고 당연히 요거와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당연히 이 적중 백제는 어 작년 수능까지 해서 선별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본 모의고사들 뭐 3월 달에 본 거, 4월 달에 본 거, 6월 모평 본 거, 그다음에 또 입다가 볼 7월 학평 본 거, 또 이제 보게 될 9월, 10월. 자, 이때거 당연히 보셔야지. 그치어 이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당연히 6평과 9평이 중요한 거 맞지만, 교육청 문제도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검토하실 자료다. 교수님이 절대로, 아, 교육청 문제는 구려 안 봐. 이러지 않는다. 출제할 교수님이 한 번이라도 검토할 자료를 우리는 당연히 봐야 된다. 그러고, 요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보자. 어, 선생님 수특수완 봐야 돼요? 봐야지. 봐야지. 그치? 봐야지. 봐야지. 그러니까 적중백제로 기출 확실하게 보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 올해 보는 모의고사는 당연히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어차피 예를 들면 고3이면 학교에서 다 하잖아. 그때 봐. 보면 되지. 물론 선생님 진짜 시간이 없어요. 기출 볼 거야? 수특수완 볼 거야? 하면 당연히 기출이야. 이게 더 먼저야. 그러나 이걸 다 봤어요. 더뭐 볼까요? 당연히 그 다음 이거지. 아, 어쨌건 연계 교재래 매거 써 있잖아. 연계 교재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이거 안 봐? 볼 거야. 문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출제할 교수님이 검토할 자료다. 그건 보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집, 이거 뭐야? 너무 뭐. 뭐 이렇게 강의 자랑해요 이러지 마요. 에, 지금 뭐야? 그 이거 다시 얘기해. 쌤 추천 캐스트 알았어? 여기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 알았죠? 에, 나도 좀 이렇게 뭐내 내 강의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았어?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에.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적중 백제 진짜 선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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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당연히 이렇게 알겠어요? 에, 그러면 어, 당연히 성적 오릅니다. 알겠죠? 무조건 성적 무진장 오른다. 오케이. 어, 그래서 이거 적중백제 강의. 어, 뭐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저랑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어, 그다음에 다들 성적 무진장 오를 거고. 어, 그다음 또 혹시 지금 기출이 아직 좀 불안하다. 아 기출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직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어, 자 적중백제 강의 저랑 같이 하시면서 성적 무진장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